예, 너무 편하게 잘 받았어요. 그 제 몸에 맞춰서 예, 마사지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몸에 스캐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캐닝이 된다라고 하는 제품이었지만 다리 발바닥에 닿아야 되는 부분이 닿지 않고 손이 이렇게 조여지는 부분에서 조여지는 느낌이 조금 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마사지 체어에 앉았을 때 제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조여드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마사지 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깨와 발이 딱 맞아서 어깨 부분도 마사지 볼이 잘 움직였던 것 같고 다리 늘려주는 것까지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요. 팔 같은데 이제 많이 팔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팔도 이렇게 좀 약간 지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손끝까지 이거는 지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볼이 딱 이렇게 잡혀지는 순간 여기 손끝까지 지압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발바닥이 이렇게 딱 닿으면서 제가 다른 마사지 체어를 체험했을 때 이 발바닥 지압까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발바닥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다리를 내리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조여지는 느낌에서부터 마사지가 시작이 되니까 특히 더 좋았던 거는 그 발바닥을 정말 작은 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줄 때 좀 아프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뭔가 지압이 되고 마사지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업이어서 책상 앞에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몸이 많이 굽어져 있는 상태인데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그 두들려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마사지 볼, 목선부터 해서 엉덩이 끝까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스캐닝하는 느낌으로 해서 네,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 느낌도 좋았고 조금 약간 그 마사지 볼의 강도는 세지만 그 제 체형에 맞춰서 그러니까 목에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센 볼이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굽었던 어떤 뼈들이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9,000불이요. 개인 마사지사가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집에 있으면 그 하루에 그 힘든 피로가 탁 싹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도 집에 하나 데리고 가고 싶어요.